이 시대에 필요한 바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알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여러 공동체, 크게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들을 하나로 화합하여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잠재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분이 바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안감에서 국민들을 떨쳐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대통령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 논란으로 나라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바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른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여러 이제 공약들이 난무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바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아픔과 서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른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바른 대통령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에서부터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대통령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경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절이게 경험합니다. 현재의 국가적 상황은 대변화와 대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선입견이나 얄팍한 감성에 좌우되어